가세요 그냥. 우리가 늘상 빨리 만나고 싶어하고 뭔가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데 실제는 인생의 극치점은 하루잖아요. 극치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 보름달을 보면서 이렇게 그런 시가 있어요. 다 아시는 시일 텐데 그 조금 송익필 선생의 시 그 시를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여기부터 연습해. 그 시 내용이 뭐냐면 미원상한취원지건. 원자는 중불원자니까 보름달 말하면요, 이 한문에서 미자는 아직 업무하지 못하다는 뜻이니까 보름달이 되기 전에는 상한취원, 항상 그 취원지, 나갈 취자, 둥글원자, 더딜 취자. 보름달이 왜 이렇게 더디게 되는지 그걸 이렇게 항상 그렸는데, 원후엔 여하 유치후, 보름달이 된 뒤에는 어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집니다. 30여 중 원일이 하니 30일 중에서 한 달 중에서 보름달은 단 하루뿐이니 백년 심사, 총여사, 인생사의 백년의 그 심사가 꼭 저와 같더라요. 인생의 결정기는 한 번뿐인데, 제가 이렇게 오늘 불현듯 여기를 달려오고 싶어서, 뭐, 식구한테는 어제 얘기를 했어요. 여러분, 내일 대구 한번 가십시다. 당신 같이 가십시다. 그랬더니 뭐, 핑계대고 늦게 퇴근하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시민 당자까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, 그걸 못 마쳤어요. 근데 이렇게 좋은 만남이 늘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. 미원상한취원지 이러니 원후엔 여하 이치 삼시랴주 원일야니 백년신사 중여사를. 이렇게 합니다.